아우 리니 오늘 또 교정기 안 하고 왔어. 진짜. 아우 리니 교정기 요새 너무 안 껴요. 아 학교 갈 때는 진짜 거의 안 한 것 같고 방학 때도 이렇게 낮에 끼고 있을 수 있잖아요. 방학에 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도 안 끼더라고요. 진짜. 지금 제가 교정기 갖고 치과에 가고 있어요. 리니 요즘 교정기 너무 안 껴가지고 방학 때 원래 치과 가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냥 연기를 하고 오늘 이제 가는데 병원에서 계속 빨리 내원하시라고 막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문자를 한 세 번인가 정도 받은 다음에 이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리니 지금 학교 아직 안 끝났는데 학교 끝나면 바로 치과로 오려고 하라고요. 오늘 왠지 치과 선생님한테 리니 또 많이 혼날 것 같아요. 리니가 계속 이 상태로 하면은 선생님한테 오늘 말씀드려가지고 아예 이에 고정하는 장치 있잖아요. 그걸 하던지 아니면 이건 그만두던지 해야 되겠어요. 아 근데 웃을 때 치열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고민인데 리니 교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소 거의 끝나자마자 엄마가 딱 아프게 온 거예요. 봤더니 엄마가 치과로 오라는 거예요. 치과로. 아니 오늘 치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교정기도 안 끼고 있었는데 교정기 안 끼다 끼면 되게 뻑뻑하거든요. 그럼 집 가서만 좋나요? 한 이틀 전인가에 한 번도 돌린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방학 때 교정기를 잘 안 끼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정기를 끼면요 일단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발음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생활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정기를 거의 밤 잘 때만 꼈는데 잘 때만 끼니까 이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왠지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더 혼낼 것 같아요. 치과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치과는 제가 벌써 어떡하냐. 엄마 근데 있잖아. 나 오늘 너무 좋게 엄마 부분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꼬리뼈 좀 좀 어때? 다 꼬리뼈 많이 나아졌어. 며칠 전에 쇼파 모서리에 꼬리뼈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다 일어났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이게 소파라면 여기 경기볼이에요. 딱 끝부분이 좀 모서리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자다 일어났는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어저께까지 아프다고 난리쳐가지고 네. 이제 앉을 때마다 아니 좀 나아졌어요. 병원 안 가기 잘했네. 이제 딱 구하니까 제가 지금 교정기를 너무 많이 안 돌려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칫솔질이라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왜 교정기 안 끼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 끝이야? 아니 그니까 지금은 내가 교정기 안 끼고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더 안 끼는 거고 끼기가 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교정기 끼는데 밥을 말이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교정 선생님이 되게 과격하게 보셔서 나 뺄 때 아픈 말 얘기를 끼고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못 끼고 있어. 아 그래도 자 미쳐 고차. 안녕하세요. 장치 몇 번 돌렸어요? 한 네 번? 두 달 동안 장치 네 번 돌렸다고요? 두 달이에요? 오. 두 달이면 좀 더 돌렸을 것 같은데. 장치 끼긴 해요? 예, 장치 맨날 껴요. 장치만 껴요? 아니요. 안 끼고 도망다녀요. 진짜 도망다녀요? 아니 7살, 8살 친구들도 하루 종일 잘 끼고 도망다니는 거 진짜 처음 들어봐요. 충격적이다. 리니 붙여야 될 것 같아. 리니 안 돼. 붙여야 될 안 돼요. 붙이면 안 돼. 근데 양치를 열심히 해서 왔는데요? 네. 여기 와서 했어요 선생님. 아 진짜요? 네 와서 했어. 다 학교 하나 걸어가지고 아니 학교 갈 때 안 끼고 지금 몇 대예요? 잘 끼면 참 좋은데 잘 낄 때는 진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상태가 지금 한 1년 넘게 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 이 상태가? 어 아,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 너 안 끼기 시작한 게 낮에 안 낀 지 한참 됐어 누나. 그러니까 이 장치를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붙이면 이제 리니 말대로 되게 발음이 안 좋아져요. 리니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안 붙였지. 다른 친구였으면 진짜 뭐라고 해도 그냥 붙여버렸을 거예요. 선생님 리니가 지금 이 장치를 계속 하던지 그 다음 단계를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유치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선생님 아들이 딱 노상태인데. 항상 노상태죠. 초등학교 2학년이랑 똑같아. 아, 보세요. 괜찮아. 다들 속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장치를 좀 끼면 좋은데. 조절할 게 없어요. 저분이랑 뭐 똑같네요. 괜히 왔어. 린이가 진짜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체도 다 남아있고 하니까 확장선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 다 뽑아버려야 돼요. 뽑는다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차 뽑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생일 그냥 뽑는 거야. 아, 이제 이번에는 이번 한 달은 많이 돌릴게요. 몇 번 돌릴까? 공약해. 10번 이상. 10번만 돌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이제 10번 돌리면 용돈 더 주는 거? 아니 형 그런 식으로 걸었는데 내가 열심히 할게요. 아 리나 있어요. 다음에는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혼났어요. 아 근데 엄마가 조건만 딱 하나 걸어주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무슨 조건 걸어줘? 아 지금 PC방 금지잖아. 10번 돌리면 엄마가 PC방 이용권. 몇 시간? 3시간? 오케이. 오케이, 3시간. 어떤가요? 이 조건 어떤가요? 아빠 오케이? 이제 금지가 풀리면서 3시간. 오케이. 1회 이용권이야. 내가 이제 금지 풀리면서 3시간.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일단 10번을 돌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 안 돌리면 금지야. 가자. 피방 금지.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아이린 약속 지키는지 여러분 한 달 후에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이 혼났고요. 제가 진짜 엄마가 피시방 3시간 준비하니까 열심히 돌리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네, 다음에 진짜 이가 모양이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간다 해서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음 굉장히 안 좋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